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남편 이제 보러 왔잖아요. 네. 남편 집에 와보고 느낀 점. 그리고 그럼 좀 놀았어요. 그거 어떻게. 플리나 씨는 남편분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공 안에서 TV 있었는데 비디오로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봤을 때 좀 드라마처럼 느낌이에요. 너무 멋있고. 드라마처럼. 네. 러시아에서 이렇게 뭐 친구들, 가족들 다 포기하고 한국 오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셨는지? It's the first time both feel strange. Of course, it's not easy. But I, before moved to Korea, I was thinking about this series. I had a lot of talk with my parents. And with friends too about this, so...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살이 3년 차 폴린이에요. 3년이요? 네. 한국에 오신 지 벌써 3년 되신 거예요? 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러시아에서 왔어요.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먼저 반갑습니다. 이 집은 그럼 남편분이랑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시다가 남편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남편이 러시아 여행 와서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1년 영상으로만 만났어요. 아, 1년 정도를 영상으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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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결혼식 했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영상으로만 봤다고 했는데 네. 영상으로만 보고 나서 와서 바로 결혼할 결심이 쓰셨어요? 그냥 이야기 썼어요. After the wedding march, life is good. As before too, not much changing, but we being officially as one family.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남편 이제 보러 왔잖아요. 네. 남편 집에 와보고 느낀 점. 좀 멋있는 느낌이에요. 멋있는 느낌? 그리고 이거 little bit different. 깔끔하고 그리고 너무 편해요. How about your house in Russia? Little bit style different to decoration or I saw I never used before when I lived in Russia. Kind of 아 제습기 제습기 없어요 러시아에서. 아 러시아에. 어, 네. 그리고 그럼 좀 놀았어요. 그거. 제가 지금 옷을 벗고 해야 돼요. 옷을 네. 출근하셔야 돼요. 네. 아. 잠시만요.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폴리나 씨 남편분 되시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하다가 네. 폴리나 씨를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리프레시 하러 마인드를 좀 다시 다잡고 싶어서 겸사겸사 좀 도피하는 느낌으로 제가 러시아 여행을 갔어요. 아, 도피하러? 네네. 네.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잠깐 어디를 도망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제 와이프한테 제 이런 일상뿐만이 아니라 제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빚이 이렇게 많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그때 와이프가 저를 한번 안아봐줘도 되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약간 이런 정답이나 아니면 해야 하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조언들만 듣다가 이렇게 저를 안아줘도 되냐고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느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뭔가 그 직감적으로 이 여자는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국 돌아오기 전에 와이프한테 한번 날 따뜻해지면 한국 한번 와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 너랑 한번 관계를 시작해보고 싶다 그렇게 네,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연인이 된 거죠 그때부터는. 네. 와이프가 그때 이제 한국을 올려고 티켓을 끊어놓고 짐을 싸고 있었는데 한국 넘어오기 4일 전에 코로나 때문에 게이트가 닫혀버렸어요. 아 봉쇄? 네 아. 그래가지고 티켓도 취소하고 1년 동안 저희가 영상통화로만 같이 그렇게 지냈거든요. 네. 그 1년 동안에 저는
저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영상통화만 서로 주고받고 이게 뭐 사이버 러버인가 그런 느낌 때문에 관계를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와이프한테 물론 그런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와이프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저를 항상 다 잡아주는 듯한 말을 해줬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너무 오신 거예요? 다 바로 왔어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여기 한국 그 어학연수 비자로 네. 바로 넘어왔어요. 아침에 가서 한국어 수업 듣고 이제 오후에는 저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또 와이프가 러시아에서 수의학 전공이었거든요. 네. 수의학 전공 수업도 듣고 그래서 제 그 반려동물 수제간식 사업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 네. 오, 네, 지금은 그럼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와이프 출근하니까 네. 제가 지금 전업주거든요 이제. 어 대표님은 같이 출근 안 하세요? 네 제가 이제 아직 몸이 안 좋고 해서 6월까지는 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어 왜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그 암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설암 때문에 혀를 절제를 하고 임파선을 제가 절제를 해가지고. 아 아까 이게 보이던.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회복 중에 있고 병원에서도 6월까지는 재활을 좀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지금 아직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모르. 근데 여기 왼쪽 귀랑 턱이랑 여기 어깨가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저는 6월까지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까 물어보니까 남편분께서 폴리나 씨를 놓치면 안 되겠다. 놓치고 싶지 않다. 꽉 붙잡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폴리나 씨는 남편분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공항에서 TV 있었는데 비디오로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처음으로 봤을 때 좀 드라마처럼 느낌이에요. 너무 멋있고. 드라마처럼. 네. 실제로 남편분이 되게 이목구비가 남자답게 생기셨어요. 네. 그때는 훨씬 괜찮았어요. 지금 많이 늙어서 그렇지. 아니요. 언제나 멋있어요. 그럼 지금은 출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쿠팡 새벽 배송을 하고 있어요. 쿠팡 새벽 배송? 네. 여자분이 좀 하기에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거, 네,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쿠팡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왔을 때 남편이 사업을 도와주고 한국어 학원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빛이 많아졌어요. 닫았어요? 어, 사업 닫았어요. 사업 망했어요. 닫았어요. 네, 망했어요. 그리고 새벽 배송 시작했어요. 아, 그 아까 사업 망하셨다고 했는데 네. 원래 어떤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반려동물 수제간식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 반려동물? 네. 아무래도 우리 폴리나 씨 전공과 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만나기 전에 사업을 하고 있었고 만난 뒤에도 신제품이랑 이런 것들 개발할 때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영양학에 대해서도 정보를 많이 줬고 신제품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에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매장 확장 이전 하고 나서 이제 오미크론이 바로 터져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슬퍼요. 네, 진짜 슬퍼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일하고 다시 한번 자요. 일하기 전에 7시? 7시에 일어나요. 아, 새벽 배송이니까. 네. 네. 7시에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해요.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네. 쉽지만은 않네요, 스케줄이. 처음으로, 네, 쉽지 않아요? 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 네. 처음에는.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좀 네. 괜찮아요. 베테랑이에요. 아까 전에 남편분께서 암에 걸리셨다고 네. 했는데, 폴리나 씨가 한국 오고 나서 암에 걸리신 거예요? 네. 네네. 처음에 남편분 이제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네.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거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슬펐어요. 슬펐어요. 그 제가 남편이께서 그 소식을 메시지로 받았어요. 남편이 아버지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조금만 혼자 울었어요. 네, 그 남편이 오기 전에 좀 through my emotion and just hold it in my inside so to don't show him I'm sad just to make him break and don't nervous much too. Not easy, but it's like we should fighting. 폴리나 씨 한국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 혹시 있을까요?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한국 음식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네.
요즘에 쿡밥이랑 쿡찬 더 맛있어요. 남편이랑 일 같이 했을 때 보통 일 끝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했어요. 아, 친구분들. 네. 이거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밥이랑 맥주 한 잔 먹으면 진짜. 네, 진짜.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내분께서 이제 혼자 나가시잖아요. 네네. 아내분 혼자 나간다고 하셨을 때 마음이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착잡했죠. 진짜 착잡하고 자괴감이 조금 들더라고요. 계속 와이프가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희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일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긴급대출 같은 거, 비상금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냥 당분간은 좀 있어볼까, 회복될 때까지만 했는데 와이프가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지 않다, 본인이 그냥 일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죠. 고맙고. 네, 좀 그래요. 괜찮아. 우리 패밀리. 운동 많이 해요. 러시아가 춥잖아요. 한국 왔을 때 좀 따뜻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니요. 겨울에 한국 겨울 더 추워요. 한국 겨울이 더 춥다고요? 네. 오. 습도 때문에 그 러시아 겨울 건조해요. 그 비슷한 정도 느낌으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온도가 비슷해도 체감 네. 추위가 달라요. 여기가 더 춥게 느껴져요. 습도가 더 높으니까. 오케이. So proud. 오, 되게 잘 어울리네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로 좀 이제 인터뷰 요청 드렸었잖아요. 네. 저 보니까 여기 좀 유튜브 채널 있는데 이거 일부러 켜놓으신 건가요? 아, 사실 의도는 했죠. 같이 이렇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만 명? 저희 이제 한 달 하고 이틀 됐습니다. 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2만 명이나 된 거예요? 네. 어떤 콘텐츠 다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원래 유튜브로 막 이렇게까지 하려고 진짜 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정말로 그 와이프 삶을 일기처럼 남겨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김에 이제 유튜브로 저장을 해놔야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첫 영상부터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좀 저희 상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4편까지는 좀 저희들의 어떤 프롤로그 느낌으로 상황을 보여드렸고, 이제 엊그저께 올라갔던 다섯 번째 영상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밝은 느낌으로 저희들의 좀 다른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콜린하고 같이 일하는 기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쉬세요. 네. 가야 돼, 많이? 이따만.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사시다가 주변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잖아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촬영해달라고 요청도 많이 오고 기분이 좀 어때요? 먼저 엄청 놀랐어요.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giving hope and power to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네. Because of you are a good person. 아, 진짜요?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여자분들은 쿠팡 물류센터 내부에서 분류하는 작업만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폴리나 사장님 이거 다 하시네요. 아, 네. 네. 이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하는 과정? 그냥 프레시백으로 전리하고 스캔하고 전리하고 있어요. 주소로, 그 아파트로 제일 편하게 스캔 끝나면 차 안에. 차 안에. 네. 아, 놓고. 아, 아까 보니까 저 파란 색깔 파레트라고 하나요? 롤테이너라고. 롤테이너. 네. 그거 이렇게 옮기시던데 무겁진 않으세요? 그거 왜 괜찮은데? 괜찮은데 무겁지 않아요. 하지만 그 if it's RT is broken, wheels one have some problem. It's a little bit hard to move. 아, 바퀴 고장 나면 무거워지고. 네. 이렇게 무거운 짐 나르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 남편분 생각은 혹시 안 나시는지 궁금해요. Usually men's doing kind of hard work. I don't want to let my husband feel burden. So I just doing same what he doing. Same work. Just we divided half to him, half to me.
남편이니까 부부니까 같이 일하고 네, 또 똑같이 와 남편분이 엄청 든든하시겠어요. 이렇게 밤새 일하시면 보통 몇 가구 정도 도시는 거예요? 보통 220부터 250, 60 가구. 아, 220 네. 가구에서 260 가구. 네. 엄청 많이 도네요. 네. 어떤가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보니까 통장에 돈 딱 보면은 기분이 어때요? 기뻐요. 진짜. 이게 무거운 게 들어오는 날이 있고 가벼운 게 들어오는 날이 있잖아요. 무거운 거 많이 들어오는 날은 기분이 어때요? 많이 나오면 엄청 힘들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또 외국인이어서 물류센터에서 일하기 힘들었던 경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었어요. 주소가 잡기 좀 어려웠어요. 아, 주소 분류하기 어려운 네. 거 빼고는 괜찮으셨어요? 아, 네. 126 가구 178. 아, 오, 오늘 배송할 거 많네요. 네. 아, 네, 맞아요. 폴리나 씨는 한국 오기 전에 한국에 오면 이렇게 살 것이다 뭐 꿈꿨던 그런 게 있을까요? 조금만 있었어요. Make new friends and it was interesting to study together with another people Korean. I was imagining what kind of places I can see. Because I know Korea nature so and landscape so beautiful. So I was exciting and waiting to see around in Rio. 일찍 한 거나? 아, 네. 요거 자전거 타고 배송하는 거예요, 네. 이제? 네, 잠시만. 또 다른 데로 배송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딱 분담해서 하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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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taking picture and doing report. 배송 잘 했다고 확인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 좀 저기 오른쪽으로 가야 돼. 지금 보면은 지도 보면서 움직이시는데 네. 지도 보는 거 어렵진 않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그 지도 보기 스킬 좋아요. 지도 보기 스킬 네.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우리 지금 베테랑이에요. 네, 아, 베테랑. 네, 그냥 이름으로 알아요. 아, 이름으로? 그냥 커요. 지도 안 보여. 이젠 이름만 봐도 어디 사는 누군지 아시는 네, 거예요? 네. 진짜 빨리 가도 돼요. 덕분에 오랜만에 엑서사이즈. 네, 진짜요? 이거 힘들어요. 아, 좋네요. 이거 좀 끝까지 가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뭐 친구들, 가족들 다 포기하고 한국 오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셨는지? It's the first time both feel strange. Of course, it's not easy. But before moved to Korea, I was thinking about this series. I had a lot of talk with my parents. And with friends too about this, so I really thanks to them, they support me. And this one makes me not much afraid because of my husband too. Yeah. He support me much and he helped me with a lot of things. Because of that, I think I could do this. 가족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네.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네. 아. 그리고 yeah, my husband parents keep help much too. 양가 부모님들이 케어를 많이 해줘서 네. 좀 수월하게 생각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I think because of that I can easier to live in Korea. Of course, sometimes I miss so much of my family. 부모님 보고 싶을 때 네. 이렇게 영상통화로 네네 계속 했어요. 자주 영상통화 하시나요? 지금 time gap 체크 안에서 그 4 hours. So, 이거 little bit hard to do call sometimes because of my father have kind of doing his own business. I can do call at evening with him sometimes during working. So
그럼 몇 시 정도에 통화하기 가장 좋아요? What time do you comfortable to do call? 야야야, comfortable. 한 시? 12시 40분? 아, 그때가... 캠프 가기 전에 그 시간 통화해요. 네. 한국에 처음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예요? 여름에 날씨? 습도 너무 높아서 습도가 그리고, 너무 높아서 네, 그리고 because of language maybe sometimes was hard to me 아, 날씨 문제랑 의사소통 문제 네. 언어 문제 네. In food case, I can take everything and Korean food really is the best I think in this world So, I didn't have any problem. 아, 음식은 잘 맞아서 다행이네요. 네. 남자분이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진짜 대단하세요. 네. 이거 진짜 운동 대신 다이어트 대신 너무 좋아요. 선생님 보니까 계속 뛰어다니시던데 아, 네. 이렇게 좀 뛰어다니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천천히 하게 되면 네. 빠른 시간 내에 못하니까 네. 좀 힘들더라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보통 한 사람당 시간당 가구수를 한 30가구 되거든요. 시간당? 그렇게 하려면 좀 뛰어야 돼요. 물량을 좀 맞추려고 네 일단 예전때 최대한 많이 쳐놔야 2, 3회 전때 조금 편하거든요 네. 또 혹시나 물량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많이 쳐놓으면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이제 남편분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우리 폴리나 씨랑 우리 남편분이랑 그러면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친구셨던 거예요? 아, 네 그 친구를 제가 2015년에 교회에서 만났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폴리나하고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다 옆에서 보았으니까 네 아, 그럼 이제 두 분 결혼하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계신데 네 옆에서 이제 친구분 입장으로서 봤을 때 좀 어떠신가요? 네, 되게 보기 드문 여자상이다 보니까 네. 물론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그것도 있지만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요즘엔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친구가 이제 저렇게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폴리나도 물론 본인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사랑해주고 하니까 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대단하다고 밖에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내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 아 여성편지요? 저희 애기 두 딸 잘 키워주는 우리 아내 너무 고맙고 사랑해 사장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 혹시 아내분이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없는데요 이제 프레시백 회수해 놓은 걸 집에서 정리할 때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너무 안 됐다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생한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런 걸 알아줘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1회전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지금은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 지금이 러시아 시간으로 통화하기 좋은 시간인가 봐요 네 да, пап, привет, занят? Можешь поздороваться? 안녕하세요 아버지한테 네.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는 딸 보면 네. 무슨 느낌인지 물어봐 줄 수 있어요? 무슨 마음인지? Что ты вообще, ну, какие у тебя чуть совсем на лицо свое еще? 아, 그거 마음이 조금 아파요. 마음이 어떤 일이 하는지 아버지 알아요, 다 알아요. 아, 어떤 일 하는지 다 아시죠? 네, 그 at night working too hard. 그 my father known it very well because before he was working at police so he often had kind of night work schedule too so for health is little bit worry but we have no choice now 아버지가 경찰이셨고 밤에 하는 일을 해봐서 건강에 안 좋은 것도 다 아시는구나 네네네 스파시바 스파시바 ладно давай тогда пап пока еще если что завтра созвонимся 아, 안녕, 히키세요. 히키세요. 나 와이퍼, 바카, 바카. 아버지랑 또 무슨 얘기 나누신 거예요? 네, 작년에 결혼식 했을 때 저희 아버지랑 언니 한국에서 오셨어요. 작년에 결혼식 네, 했을 때?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 좀 배웠어요.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신 거구나. 네.
와, 참... 벌써 지금 해가 뜨려고 하네요. 네. 날이 많이 밝아졌어요. 네, 우선 아름다운 하늘이 자주 보여요. 이렇게 일 거의 다 끝나고 이렇게 날 밝아진 거 보면 네. 기분이 어때요? 아, 좋아요. 이제 집에 가는구나. 네. 저렇게 생수병이 분할될 네. 때도 있어요? 네. 저건 너무 무겁지 않나요? 괜찮은데? 여기 같이. 여기 마지막. 마지막. 아. 244 가구 373 개. 와.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왔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와. 잠깐만, 잠깐만. 아, 그냥 슬슬. 와,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또 보내. 좋아요. 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항상 끝나고 오시면 남편분이 저렇게 간식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기 전에 남편이 메시지로 보낼게요. 뭐 먹고 싶어요? 그냥 샌드위치랑 아니면 밥이랑 우리 스쿡 보통 좀 라이트 라이트하게. 어. 이렇게 간식 드시고 나서 네. 조금 이제 쉬시는 거죠? 맞아요. 남편분도 밤새도록 이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컨디션 안 좋으면 일찍 잘 때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폴리나 씨는 이렇게 SNS 보면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 사진들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진들 보면은 아 나도 놀고 싶은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네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보통 저희 친구들이 좀 바빠요. 일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은 가족들이랑 시간이 같이 보내세요. 그냥 저는 괜찮아요. 아까 보니까 폴리나 씨 일하시는 거 제가 좀 따라다녀봤잖아요. 네. 엄청 씩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 원래는 같이 일하셨을 텐데 네. 그럴 때 아내분이 이렇게 씩씩하게 일하시는 거 보면 좀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고맙다는 마음이 제일 일단 크고요. 네. 고맙고 든든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마음보다는 고맙고 든든하다는 마음이 훨씬 컸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같이 하면서 와이프에 대한 어떤 저의 마음이 더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단순히 사랑이 깊어졌다기보다 이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관계로서만 지낼 때랑 또 일하는 거는 전 전혀 좀 다른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사실상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있게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채널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네. 오빠 괜찮아 내 등 뒤에 있어 아, 이런 네. 말씀도 뉴스에서 네네 제가 그거 보고 오늘 여기 와서 실제로 이제 폴리나 씨를 보니까 네. 아 이게 그게 진짜로 한 말이구나. 맞아요. 아 또 울컥할 것 같아 그 멘트. 저 너무 저도 네. 지금 이렇게 폴리나 씨 부부께서는 지금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삶에서 가장 걱정되는 거요? 걱정되는 거 있어? About our relationship just before last year because we just focus on work and don't take much time for studying. I think I lose this time. So today is my kind of speaking skill is a result of what I did last year. So only this one, I think. But of course, main worry is your health one. So I'm really waiting when we will go to hospital next time to check your health condition one more time. 이번 달 말에 가거든요. 한 번 더 검진하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두 부부 지금 엄청 밝게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보시는 분들이 좀 아, 되게 열심히 산다? 뭐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마찬가지로 또 이제 영상 보시는 힘든 시기 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I think just don't give up and don't lose your hope. And believe to better future. If we will keep the effort, someday we can overcome. Even I think if you have your family, relatives or real friend who stay beside of you in good or worse hardship time, I think it's possible to overcome it together and it will be easier. So kind of, how can I say, without darkness we can't see the star. So after overcome will soon coming good days.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여기 부부. 아, 이거 좀 어려워요. 우리 건강 때문에 don't know yet how it's going on, but we will do our best to recover my husband's condition. So just now till maybe keep working at here, but if we will get a good chance to change our work. But then later, if all will be fine, to have some baby. 아, 목표. 아, 건강이 좀 괜찮아지면.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꿈이라는 게 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저희는 꿈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꿈이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꿈은 굉장히 그냥 평범해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 낳고 그 아이들이랑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이에요. Happy family ship to family where respect each others and so friendly and can trust and talk about everything with each other. So as children to parents and parents to children to kind of this atmosphere, I think. 네. One of our purpose. 보통 이제 제 주변에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돈. 뭐 더 높은 곳으로 올라 명예, 네. 부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좀 되게 새로운 관점에서의 목표를 드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제일 어려운 목표인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이를 낳고 우리가 흔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 뭐 언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봐도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오히려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거는 전 솔직히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노력하면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좋은 차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용기 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도 이제 흔히 말해서 영끌 한다면 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갖고 보통의 그런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저는 그게 정말 많은 희생과 그리고 또 오히려 방금 앞에 말했던 것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돼서 정말 평범한 건데 그 평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둘은 항상 이제 서로를 의지하면서 가장 가지고 있는 목표가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일단 부부 둘이 사이가 가장 좋아야 되고 가장 둘이 서로 의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울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이루고 싶어요. 네. 두 분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목표하시는 바 다 이루어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폴리나 씨 부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인터뷰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